맛의 도시입니다. 맛의 수도입니다. 그 여러분들 아홉 가지 맛을 많이 만끽하시고 그리고 가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원일 셰프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가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맛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맛을 주도하는 것은 맛의 수도 목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목포 시민들과 관광객 여러분, 목포의 맛있는 목포 맛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다음 우리 조성호 셰프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포 미식 비지터를 찾아신 목포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목포는 이미 맛의 전팽이 날 있습니다. 특히 낙지, 홍어, 구미 음식을 많이 음미하면서 오감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향숙 셰프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의 수도 목포 향군축제에서 오늘 팀장님 네, 볼 때마다 야식하고 있는데요. 목포는 맛과 멋이 있는 목포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좋은 점만 아름다운 추억만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